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 두 명은 보합장 그리고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포스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만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면서 기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미 글로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성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네.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보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수급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2월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좀 중심으로 들어왔던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연말 배당 시즌이 끝나고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는 상황. 거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뭐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락 때문에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된 지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잘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회복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만큼 반등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 성향의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그 힘들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부진했을 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특히 이제 대체해줄 만한 종목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현재 시장은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경기 민감주의 성격의 철강, 뭐 자동차, 화학 이쪽이 조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님 오늘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보합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이런 보합이라는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약간의 좀 그 상승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여건은 아시겠지만은 뭐 시장 금리나 역시 그리고 뭐 달러 강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경계부 기대감이나 어떤 미국발에 대한 어떤 공급난 완화 특히 이제 어제 전일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조선, 철강,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어 그 눈에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급락에 대한 부분보다 급락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 거의 없지 않나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 장세에 의한 지수 받치는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선 성장주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미국과 비슷하게 이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가 이제 금리 상승과 함께 팔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지만은 또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항상 이럴 때만 1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강세가 심했는데 우선 1월 중순까지는 이 조선 철강 화학 그 종목들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적인 시가총액 큰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개별 종목 위주의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팀장께서는 은행주 관심 갖고 계시네요. 기아에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은행주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조금은 부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뭘까 굉장히 또 고민을 했는데 결국 지금 경기 민감주 쪽에서 찾아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일단 그중에서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자동차 쪽, 특히 이제 기아를 좀 보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일단 그거의 근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또 여전히 본업, 특히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올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그런데 왜 현대차 대신 기아냐?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데 현대차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기아가 더 많은 특히 혹은 애플카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더 유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반도체 수급 차질이 얼마만큼 더 장기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조정 시에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완성차 기업들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은 여전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기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친환경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포스코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뭐 전일 뭐 시장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선방을 했죠. 역시 뭐 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주가치 재고도 있었고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연결로 봤을 때 2조 한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 작년 한 중반 때보다도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투입원가 상승이나 역시 뭐 수요 산업에 대한 부진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량 가격 인하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개인적으로 그 작년 어떤 중순에 높았었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주가에 좀 그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4분기 시점보다도 이 올해 3월 이후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이 동계올림픽도 있는 상태고 항상 동계올림픽 전후로 봤을 때도 뭐 가동률은 국가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제부터 뭐 지난주부터 좀 이번 주부터 주가에 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기대를 한다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50만 이상까지 계속 제시하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포스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